어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출생 이후에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앞으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예언하는 그런 장면을 공부했어요. 사가랴는 전통적인 제사장입니다. 전통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제사 드리는 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이란 말은 뭐눈 감고 뭐 미래를 점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세례 요한의 활동과 그 미래의 사역에 대해서 그가 감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 전통적인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제사 일을 해왔지만 성령 받기 전까지는 잘 몰랐다니까요. 그게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늘 그냥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한 일들이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다는 아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사가랴가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전후에 일어났던 직전과 직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1절에 보면 이때에 거기다 줄곧시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네, 명령을 내렸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들은 다 인구조사하세요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는데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갔다. 거기다 줄거놉시다.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리고 6절에 보면 거기서 아기를 낳았다. 예. 아기 예수님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원래는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저 북쪽에 나사렛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호적령, 인구조사. 모든 사람들은 다 인구조사를 하시오. 호적령을 내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저 위에 갈릴리에 있다가 저 아래입니다. 베들레헴은 그 예루살렘의 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 베들레헴까지.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미가서 5장 한번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 1294면에 보면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잖아요. 이미 이 미가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미가 시대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린 것이 정치적인 명령으로 보여요.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도 그걸 알고 명령 내린 건 아니에요. 그는 그냥 자기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인구조사하라고 명령 내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우연이 없어요. 본인도 그게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도 쓰시고, 안 믿는 사람도 쓰시고, 악한 사람도 쓰세요. 선한 사람도 쓰시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 극히 일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여튼 모든 사람들을 쓰셔서 결국은 그분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쓰시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틀립니다. 쓰임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일시적으로 쓰임받은 거지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고 하는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쓰신 거지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쓰임받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쓰임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아 이게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아유 집사님 이건 왜 이렇대 그러면 모른다고 말하세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이건 왜 그렇대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직한 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나 우연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뭘 아는 것처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돼.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극히 일부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감지는 할 수 있지. 극히 일부. 다는 아니고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모르지만 이런 일이 왜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연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아멘. 분명히 그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나타난 일이다. 그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 우연이 없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한대요? 합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룬다. 영어 성경에 보면 His own purpose, 그분의 목적을 이룬다 그래도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8절에서 14절 가운데 보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저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왔는데 그게 베들레헴이었어요. 근데 이거 누가복음에서는 그 동방 박사를 말하지 않고 들에서 거기 보세요. 8절에 그 지경에 그 말은 바로 그때에 거기서 그 말입니다. 그 지경에 그곳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 목자들은 평범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많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목자예요. 목자. 무명의 목자들. 이름이 누구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무명의 목자들. 그냥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정의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슨 소식? 11.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제일 먼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접한 사람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밖에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던 그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는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종교성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스스로 믿음 좋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이 수도 아니에요. 거기는 뭐 대단한 사람들 많아. 근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 이하, 평범 이하의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다. 복음은 모두의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부화되면 안 됩니다. 부란 말은 너무 이 기독교가 그냥 많이 배우고 또돈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교시 되면 안 돼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헤롯 왕궁에 전해졌다. 그러면 목자들은 탄생 소식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증거되고 이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다. 이 말은 가난하다. 그 말은 물질적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낮은 자들을 얘기해요. 모두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두에게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도 증거되어야 되고, 어딥니까? 그, 나환 자들이 사는 나병 환자촌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가난한 달동네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은 증거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을 가리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람을 가려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고 이 사람 안 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높은 사람도 복음 들어야 되고, 낮은 사람도 복음 들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복음 들어야 되고, 부자도 복음 들어야 돼요. 모두의 복음인 거예요. 오히려 이 부자들이 복음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저 사람 저렇게 부자인데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나? 그리고 감히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에겐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해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에겐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합니다. 사실 그 많이 배우고 돈이 많아도 그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복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한 곳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겠다. 아니면 전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복음이 들어가다. 복음은 모두의 복음이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6절, 요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래. 빨리 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순발력이다 그래요. 즉시 갔어요. 즉시.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즉시 가서, 천사가 말한 대로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니라. 23.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거기서 줄곧시다. 듣고 본. 듣고 본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사가 전혀 이
목자들은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래가지고 그 일을 진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천사들이 한 얘기를 목자들은 사실로 들었어요. 꿈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아, 사실이구나.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즉시 천사들이 알려준 곳에 가서 그 아기를 찾고 거기서 경배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적 순발력 그럽니다. 우리에게 영적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보편적 시대예요. 그저 써놓으세요. 은혜의 보편성. 은혜를 하나님 보편적으로 내리십니다. 예, 누구에게나. 예, 말씀을 읽으면, 물론 뭐 특별한 사람이 몇 명 있긴 하지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보편성이란 말은, 보편적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보통 모든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준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특별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 보고 막 특별하게 막 찾아가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사람은 제가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예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다 교회도 뭐 특별한 교회가 없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적으로 임하고 성령의 역사도 보편적인데 단 여기에 반응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즉시 반응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도 몰라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우리가 기도원 안 가도 됩니다. 우리가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특별한 데 안 가도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임재를 의지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려보세요. 예배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예배 속에 치유가 다 있어요. 예배 속에 응답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뭘 못하는 거예요?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반응을.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요, 천사들의 그 메시지를 듣고 즉시 가서, 즉시. 그리고 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지금 말씀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바로. 그리고 음성만 들으면 뭐래요? 즉시 액션을 취해야 되죠. 행동을. 제가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이 당원지. 이 천사들처럼 이런 순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봐도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반응, 이 리스폰스가 오는 거예요. 예. 감동은 받았는데 바로 이거를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액션으로 바로 취하면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런 영적 순발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본 게 그 사람들만 봤겠습니까? 이상한 별을 그 사람들만 봤겠어요?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 외에도 이상한 별을 본 사람이 있을 거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려냐고 말은 거예요. 근데 그 동방 박사는 그걸 따라서 온 거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응?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받은 것을 우리가 액션으로 옮겨요. 순발력 있게 빨리 뛰어가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찾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영적 순발력이 점점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받았으면 그다음에 바로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 어저녁에도 그 교수님이 전화 왔더라고.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아이 벌써 4년째인데 자기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아니 그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되냐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셨으면 빨리 액션을 취해가지고 순발력 있게 결과를 얻어야지. 아 우리는 벌써 4년 전에 시작해서 하루에 만 명씩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데 아니 교수님은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참 답답하다. 물론 기도를 계속할 때는 계속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왔을 때는요 빨리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게 순발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 순발력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발력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바로바로 캐치를 해야 돼요. 벌써 이 말씀이 이렇게 막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탁탁탁탁 깨달아야 돼. 그리고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우리는 빨리 깨닫고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우리가 빨리 해야죠. 우리가 예배.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올 1년 내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세만 제대로 되어지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해결 받아야 되고 치유 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혹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삼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 직전과 직후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기 뜻대로 자기 정치적인 전략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명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미 미가 시대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때로는 이해를 할수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했던 목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급히 그 장소로 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순발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통하여 주옵소서.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나 깨닫지 못하고 순발력이 없는 자들은 소중한 시간들을 다 놓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들에게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영적 순발력을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